아이고, 벌써 손질 시작하셨네요, 형님. 네. 이제 또 해야지 우리가 뭐 저녁을 먹지. 긁어내야 돼. 아, 잘하시네요. 미끌미끌한 게 있거든. 정성. 돌게. 이야, 이거 뭐 꺼내놓으니까 꽤 많은데요? 아우, 정말 푸짐한데요? 아, 저 해산물집 사장님 같으세요. 아, 자, 이제 뭐 손질도 끝냈으니까 요리 시작해야죠. 아, 근데 요걸 뭘 만드실까? 뭐 육수의 기본. 무시로 육수 낼 땐 무시 쓰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매운탕 소스. 아, 고추장. 고추장. 네. 다진 마늘을 조금 네네. 섞었어. 그래서 이제. 야, 이제 제대로 육수가 좀 나오겠네요. 이제 얘들을 좀 짠물이 좀 나오겠지. 약간 좀 싱거웠으니까. 자, 손질한 간자미까지 넣어줍니다. 네, 제대로 잘 끓었나? 펄펄 끓습니다. 펄펄 끓어요. 좋아 보여. 네, 제대로 매운탕이네, 그죠? 아, 잘 끓었는데. 아, 제가 생각하는 그거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역시. 5천만의 간식. 야, 그거 아니에요. 날짜 지난 거. 혼자 사니까 이제 뭐 자주 먹을 수도 있고. 아, 그 괜찮아요. 5월 26일까지인데. 아, 이거 뭐 자 그럼 같이 좀 쳐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 그렇죠. 괜찮겠죠. 끓이는 건데. 예. 아, 근데 저희는 올해는 넘기지 마세요. 와, 진짜 뭐? 이거 저 라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면은 거들 뿐? 아, 진짜 라면은 거들 뿐. 라면은 거들 뿐. 야, 무가 들어간 시원한 국물에 라면까지. 뭐 끝났네. 먹기 전에 우리가 또 라면이 불고 있는데. 자, 아이고 이런. 아니 제가 먼저 따라 드려야 되는데요. 손님이니까 먼저. 아니 소라 아닙니까 이거 소라? 소면상 또 이런 데도 한잔 해봐야 또 맛이 있지. 자, 건배 한번 합시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네. 얼씨구. 절씨구. 아, 지하자 좋구나. 아우, 술로 먹는 소리가 좋다. 오케이. 자, 이제 먹어봅시다. 아이고, 자, 먹겠습니다. 야, 이거 뭐부터 먹어야 되네, 이거. 그쵸, 그쵸, 그쵸. 불기 전에 면부터 맛을 봐야죠. 아유, 그냥 한 입에. 야! 해물 라면 맛이 나는 거. 해물라면. 그 표현은 너무 평범해요. 바다를 다 가져갔습니다. 완전 바다의 왕자. 야. 와, 이거 지금 뭐 계속 이거 뭐 개가 하도 많아가지고. 아, 이거 저 어떻게 까야 됩니까, 형님? 속 안 빠지면 이제 이렇게 옆을 살살. 등껍질이 까지고 있어요. 오, 한 겹 한 겹. 오케이. 제가 이제 먹읍시다. 아, 요 개까지는 맛이 또 어떨지. 알이 탔네요. 알이 찼어요. 그건 또 암놈이네. 예, 이게 까먹어야 하는 수고로움은 좀 있지만 씹을수록 맛이 달달하고 또 담백하대요. 아, 정말 이렇게 먹을 거리마저 다양하니 진짜 비록 혼자여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하루를 채우는 자연인 너무 부럽습니다.